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금화규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매일매일 꽃을 따집니다. 이 꽃이 금화규 꽃차 만드는 콜라겐 덩어리, 금화겐 꽃이랍니다. 지금 꽃을 땄고요. 꽃잎을 이렇게 오늘 딴게 꽃잎, 오늘 딴게 60개 땄습니다. 이렇게 나무에서 이건 하루 지나면은 시루다가 시방이로 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꽃 폈을 때 따는 거고요. 이렇게 따기 전에 여기를 보면은 여기 뒤에서 이파리를 똑 따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파리. 그러면은 꽃을 따고 또 꽃받침. 여기 꽃받침 따고, 그래서 건조기에서 50도씨로 해가지고, 한 24시간 정도 말리면 된답니다. 이것이 꽃차 만들기입니다. 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꽃차 만들기. 금화규 꽃차 만들기. 제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 끝. 금화기는 계속 꽃이, 이게 다 꽃이 필 거예요. 근데 꽃이 하루만 지나면 시방이로 바뀐답니다. 요게 어제 폈던 건데요. 요렇게 하루 안 따지면 시루다가 변한답니다. 금화규. 그래서 저도 올해 금화규를 많이 심어봤습니다. 영상 끝! 바오세미 농원 텃밭입니다. 아, 예쁘게 꽃이 많이 많이 폈네요. 이쪽으로 서, 아이고. 이쪽에는 모종 키우기 하는 건데요. 와, 할미꽃 모종서부터, 다할리아서부터, 백일홍서부터 쭉 모종이 있네요. 다할리아 꽃은 은근히 예뻐요. 매발톱서부터 할미꽃서부터 쭉, 요거는 할미꽃 모종이고요. 영상 끝!